자, 여러분 왔습니다. 저 반갑습니다. 예, 머리를 좀 짧게 잘랐죠. 예, 더 이상 이제 올백머리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머리를 좀 짧게 잘랐고 녹화는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네네. 예예예예. 네, 쓰지 마세요. 아니요. 아,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예, 그만하세요. 예. 자, 머리를 엄청 오래 길었었는데, 거의 1년 정도 길었던 것 같아요, 1년을.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좀 머리 긴 남자분들 알겠지만은 바람 불 때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돼요. 바람 불 때 머리가 이렇게 코 밑으로 오시는 분들은 막 눈이 간지럽기도 하고, 알죠? 예. 내가 애써서 막 그 스프레이 뿌려갖고 스타일링 다 해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무너지는 거. 그 자꾸 게이처럼 머리를 계속 이렇게 만지고 이지랄하고 있는 게, 그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게다가 심지어 뚱뚱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예. 네. 미용사, 그, 저기, 원장님께서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기셨는데, 짧게 자르 괜찮으시겠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로. 투블럭이요, 투블럭. 원래는 이제 그 스타일대로 조금 다듬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앞머리 기장 어떻게 하실게요? 그래서, 아, 저 그냥 짧게 잘라주세요. 눈썹 위로 해주세요. 아, 눈썹이, 요즘, 이러면서, 요즘 그런 스타일이 잘, 투블럭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럼 한번 눈썹까지만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머리 다 말리고 나니까 괜찮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이대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예. 이제는 좀 스타일링보다는 편의를 자꾸 추구하게 돼요. 남자 나이가 30대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못 길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불편하고 귀찮고 머리띠를 하고 다니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래서 머리를 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좀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스타일로 이제 꾸준히 쭉 갈 거예요. 훨 낫다고 해주시는데 그런가요? 역시 남자는 머리빨인가요? 알겠습니다. 원래 짧은 게 잘 어울렸었다. 알겠습니다. 10년이 젊어 보인다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전 지금도 막 담배 사러 가면 항상 민증 검사를 하고, 언제? 예, 술집 가도 항상, 예, 민증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뺀치를 먹기 때문에, 예, 민증 못 챙겨온 날은 저 담배 뚫어주는, 예, 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곤 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예. 뭘 좀 짧게 잘랐습니다. 편하네요. 편해요. 다행이네. 여러분들이 엄청 어색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전 사실 더 짧게 자르고 싶어요. 예. 거의 김민재 스타일. 예, 거의 김민재 스타일로 자르고 싶은데.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라. 좋습니다. 일단 눈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앞머리가 너무 편해요. 편해. 예.
다음 주 베트남 가는데 저번에 갔을 때 반쎄오 먹어봤냐고. 베트남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먹는 음식들은 거진 다 분식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놀러 와가지고 야채 튀김이랑 순대 튀김이랑 고구마 튀김이랑 떡볶이랑 그리고 뭐 잔치국수랑 이런 거 먹으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래. 베트남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진짜 베트남 가서 맛있게 먹으려면 베트남 현지 가정식을 먹어야 된대. 근데 이거는 진짜 거진 관광객들의 한 15% 정도나 먹고 가는 음식들이래.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지. 너무 관광지화 돼가지고 사실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나한테 추천해 주셔서 나도 가정식 먹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 나는. 예. 망고도 좋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미운상이요. 네. 아, 네. 로션 좀 갖다 주라. 얼굴이 좀 이렇게 막 저기 할 뭐 버진 피겠다 야. 너무 건조해졌다. 너무 건조해졌어. 바르시고 갖다 놓을게요. 그냥 별거 안 했어요. 그냥 투블럭으로 알아서 잘라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야, 너도 할 수 있어. 응? 일단 이게 좋다. 옆머리가 길면 안경을 썼을 때 눌리거나 아니면 머리 사이로 안경을 딱 집어넣는데 나중에 여기 딱 살 파여갖고 여기 머리가 무슨 양수컷처럼 이렇게 막 미형 늘어진 것 마냥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없어서 좋아. 투블럭은 안경 쓴 사람도 공감할 거야.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진작 자를걸. 자, 우리 개동스가 또 영도를 지가 잘생긴 줄 아는 게 킹받네. 이 정도면 나 빼던데. 자, 없어 이거를.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을 딱 맞춰. 얘가 사륜 뒷바퀴 조형 시스템 들어갔죠. 너무 빨리 간다. 야, 앞바퀴 뒤집이나 조형 시스템 거기다가 엔큐브 스텝이 간죠. 버티는 거. 앞스레 지지면서 가는데요. 엄청납니다. 지금 앞바퀴가 이게 도크 배터링이 스포츠 도크 배터링이 들어갔어요. 얘는 그 뒷바퀴에 장착되는 MDF가 내가 코너를 뚫고 나갈 때 악셀을 밟았을 때 얄짤로 얄짤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등치 2.8톤에 이렇게 높은 차가 끼우러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무거운데 속도는 또 끝장나면서 어메! 아, 브레이크! 나 죽는다. 이게 너무 세게 조여갖고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이야, 이거는 2.8톤인데 3톤에 육박하는 차를 타이어 사이드웰이 다 뭉그러지게끔 차를 날리게끔 차가 운전자한테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저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씨발! 와, 이건 진짜 씨발이라는 말 봐. 대한민국 참 아름다운 한 거예요. 정말 표현이 진짜 찰지죠. 이건 진짜 씨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자제어 로직의 소프트웨어도 정말 대단한데 차 리뷰 맛깔지게 잘하는 것 같은데 차쟁이들은 좋아할 텐데 완전 현저히 그냥 완전히 그냥 일반인들 눈에서는 저런 리뷰가 저 뭐하는 거냐 하면서 약간 흐린 약간 좀 눈살 찌뿌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전 잘하는 것 같은데 예. 호불호가 좀 있는 예, 그냥 호불호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이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XM. 나는 리뷰도 많이 보고 뭐 저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그런 거지.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휴일이 여러분들. 휴일이 샌드위치예요. 그죠? 화요일은 휴일이고 국군의 날. 그리고 수요일은 일하는 날이고 그리고 금요일은 그러니까 화요일은 쉬는 날, 수요일은 일하는 날, 목요일은 또 쉬는 날, 개천절이라서 샌드위치예요 지금. 샌드위치. 예. 그 일터 저기 직장에서 짬 좀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연차를 쓰셨겠죠. 그래서 화수목 깔끔하게 3일을 쉬었겠죠. 예. 화수목 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 예. 휴일. 그 다음 주 목요일은 제 생일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 10월 10일입니다. 그날은 모두 참석을 하시고 힘들면 101개 쏘시고 내가 그래도 좀 이 방송 덕을 좀 봤다 그러면은 1010개 쏘시고 예 저를 매우 사랑한다 그러면은 10101개를 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예 제가 작년에는 생일날 휴방을 했어요. 예. 왜냐면 이제 그맘쯤에 이렇게 좀 너무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막 이래저래 좀 9월, 10월, 11월을 거의 뭐 제대로 방송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쉬었다가 작년 생일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올해 생일 예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사에 대해서 그거 안 될 것 같다고요? 돈 모으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유튜브 보다가 네. 너무 화나서 직접 왔는데 유튜브 보다가 왜 화가 났어요? 왜요? 왜 화가 나셨죠? 화가 나신 이유가요? 왜 화가 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나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뭐 요즘 화나는 일 같은 걸 이제 느껴서 유튜브 보다가 화가 나서 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오신 다뤘는데 이제는 너무 주관적이고 연예인만 너무 보니까 짜증나. 그래요. 불편하면 네가 자세를 쳐 고쳐 앉으면 되지. 시발로마 와가지고 방송 기어들어와가지고 쏜다면서 하는 말이 객관적? 네가 생각하는 객관적은 뭔데?
나도 사람이고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시골 새끼야. 아이고, 아 우리 노튜브. 전마랑 아까 우리 저기 아파트 앞에 백다방에서 저 아 마시면서 발이 오늘 발이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 이렇게 또 팬들 중에서 이렇게 또 라이더들 만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 내적 친밀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이 고맙다 노튜브. 형이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 되는데 오늘 희한하게 우리 편의점만 갔다. 존나 저가형으로 먹었네. 애들이랑 발이 가가지고 처음에 애들 맥도날드 먹을 때 난 배가 안 고파갖고 진짜 집에서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고, 내가 안 먹는데 애들 먹으라고 사오라고 하는 건 좀 아니잖아. 카드를 주면서 야야 이걸로 계산해서 니들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거는 좀 아니잖아. 내가 뭐 사단장도 아니고 맞지? 그래서 그냥 어 니들 먹고 싶은 거 알아서 먹어, 어 나는 배 안 고파, 진짜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맥도날드를 먹고. 아니 진짜 예전에는 습관처럼 들어가던 형 영상이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네가 뭐가 불만인지 딱 얘기를 해. 너 나랑 통화를 해서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어? 너가 과연? 네가 지금 속으로 갖고 있는 그 불만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냐고. 내가 무시하는 거 같냐? 어? 그럼 번호 까. 번호 까고 전화로 얘기를 하자. 텍스트로 안 될 것 같은데. 응? AS 불만사항 접수 받을 테니까 전화로 얘기해. 뒷번호만 까. 그리고 내가 주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내가 최근에 형 방송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봤는데 나 이거 굉장히 이런 발언들이 좀 형답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객관적이라고 한다면은 객관적이라면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치우쳐져서 얘기를 하는 게 마치 무슨 뭐 레카 같기도 하고 무슨 뭐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 같기도 하다.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받아 줄게. 이유는 2429 진짜 형한테 너무 심하니. 오케이. 일단은 AS 사항은 조금만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애들 먹고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저 같이 이제 출발을 했죠. 화곡 저 목동이었나? 목동 방화동 그쪽에서 이제 출발해갖고 가다가 이제 저 너무 추워가지고 편의점에서 예 뭐 이거저거 갖다 때웠죠. 예. 그리고 가다가 또 너무 목말라갖고 수분 보충하기 위해서 포카리 스웨이트 예, 1.5리터 그거 사갖고 얼음컵 사갖고 먹고 뭐 굉장히 좀 저가형으로 놀았네요. 근데 카페 가서 아아를 4잔 시키면 여러분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아아를 4잔 2만원이 넘어요. 예. 근데 포카리 스웨이트 하나랑 얼음컵 4잔 사면은 7천원이에요 예. 그걸로 수분 보충 다 야무지게 하고 그러고 예. 편의점 먹고 싶은 것들. 아 근데 진짜 주변에 식당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오늘 희한하게 뭐 좀 형으로서 좀 저가형으로 사줬다. 예. 그리고 저 마지막에 저 노튜브랑 집 앞에 또 공교롭게 백다방 있네. 맛있고 좀 가격대도 있는 거를 좀 사주려 그래도 요즘 너무 저가형이 많아서 노린 게 아니지만 예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저기 불만사항 AS 너무 변한 것 같다. 저 불만사항 있는 것 같은데 끝번호가 뭐였죠? 2429. 통화를 굳이 해야 되나? 아, 씨발, 시간 아깝네. 아니, 저런, 한 줌도 안 되는, 저런 새끼들이, 내 방송에 불만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한 줌도 안 되는 한 꼬집이야, 한 꼬집. 한 줌이라도 되면 내가 좀 얘기라도 들을 텐데, 한 꼬집이야. 이 한 꼬집의 얘기를 듣고 내가 뭘 반영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 안 되죠. 저 새끼한테 도움 될 텐데. 그렇지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세요. 빠르게. 이어폰으로 하신 거죠? 예.
좀 뒤로 놔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있구나. 전화번호 다 띄우고 다 해봐봐. 예예. 예. 내가 띄우는 번호에다가 전화를 해라. 이런 방송인이 어딨니? 솔직한 말로 네가 2,000원 들고 와갖고 2,000원 들고 열받아갖고 아 씨발 좀 방송하는 거 진짜 예전에 내가 보던 방송이 아니네. 이 씨발. 전화하세요. 좀 AS를 하셔야겠어.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봐요. 전화해 봅시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은 바로 끊습니다. 예, 요즘 팬들이랑은 목소리로도 팬들 목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예, 여러분들은 그냥 객석에 계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아요. 예, 관객석에 계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이게 무대 위로 난입하고 올라오면은 빅풋 키스로 가슴 팍 쳐버리고 싶어. 이사 이거 맞네?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형님. 예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님. 예. 제가 전화는 진짜 옛날에 말고 처음인 것 같은데. 불만이 뭐죠? 일단 우리 본론만 얘기하십시다. 예, 불만이 네, 뭔데요? 첫 번째 일단은 예. 유튜브 풀 영상 항상 보는 시청자로서 보면은 예예 예.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제 그거를 뉴스로 보기보다 형님 영상으로 보는 게 더 소리가 좀 작아요. 좋아서. 그럼 잠시만요. 네, 지금도 잘 안 들리나요? 잠시만 제가 키워볼게요. 잠깐만요. 네네. 나는 소리 큰데 나는 잘 들리는데 시청자들 잘 안 들리나 봐. 말해봐요. 네, 여보세요.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 좋아졌어요. 이분 목소리 괜찮나요? 예, 얘기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는 한 이제... 말씀 얹어도 될까요? 네? 한 말씀 얹어도 될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네, 얹으셔도 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죠. 다름이 네. 아니라 다름이 예, 예, 아니라.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표준어 부탁드릴게요. 발음이 예, 아 저도 네, 전라도 다름이... 사람이에요. 그 표준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예, 맞죠? 네, 다름이 아니라, 네네. 예. 그 형님 이제 영상을 예전에는 뉴스를 보면서 네네. 이제 뉴스나 커뮤니티를 제가 커뮤니티를 안 하기 때문에 형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소식을 많이 접했어요. 오슈를 보면서. 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자주 보다가 안 본 이유가 영상 화면에는 뭐 특별한 오슈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최근에 올라온 것처럼 남녀 카톡 같은 것만 하더라도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길게 빼줄 줄 알고 이제 보면은 막상 그 영상은 뭐 5분 채 가지 않고 다음 내용으로 다 넘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뭐 옛날에는 뭐 제가 커뮤니티를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형님이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해줬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이슈적인 것보다는 형님이 연예인에 관해서 좀 뭐 여자 연예인이 뭐 포카리 윈터가 포카리 뭐 어쩌고 이런 뭐 윈 그 토렌터인가 어쨌든 뭐 그런 관련해서 뭐 쓸데없는 거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네 아 첫 번째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자면 이분의 주장은 네. 그거예요. 썸네일로 쓴 내용이 그 영상 네. 안에 크게 분량을 차지하지 않고 잡다한 것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네, 썸네일은 사실 미끼 상품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눌러서 네.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체크 포인트 그대로 눌러가지고 타임라인으로 가서 보지만 그게 별로 사실 분량이 안 돼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별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자꾸 연예인들 이야기나 뭔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런 뭔가 약간 TMI 같은 그런 내용에 네 맞아요 잡다구레한 것들도 좀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서 좀 별로다 네. 되도록 오슈를 할 때는 좀 큼지막한 것들로 추려서 하나의 주제를 좀 길게 얘기해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친절한 쿠빠기님이 옛날에 카페에 올려주시고 할 때는 이제 뉴스를 보지 않아도 형님 먼저 영상을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뭐 회사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 말고 다른 불만이 혹시 있나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어, 꺼져 그러면. 자, 말씀드릴게요. 오슈라는 거는 말이죠. 오슈라는 거는 여러분들 즉흥으로 하는 거야. 나는 그날그날의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나의 방송은 준비하면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 내 방송은 웃겨.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뭐 사전에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모든 주제를 즉흥적으로 털어내고 임기응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제가 가진 능력, 예, 입니다. 뭐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주제예요. 모든 것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주제를 다 하는 거죠. 모든 주제를. 그리고 제가 제 입맛에 맞게 재미없어 보이거나 뻔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갖다 치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좀 봤을 때 여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은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불만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 굉장히 좀 피로감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저번 주 방송은 저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계속 아픔하고 계속 피곤해하고 계속 방송하기 싫은 티를 팍팍 냈어요. 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물어볼게요. 한 가지를 14년 동안 한다면 여러 번의 어떤 꺾임까지는 아니라도 좀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다 그래요. 하영됐다 진짜 실망이다. 내가 포기할게. 회유를 하는데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네 말 안 들으면은 실망이고 딱 말할게요. 네가 실망해도 아무런 흠집 그리고 스크래치도 안 가요. 예. 아까 얘기했죠. 너 같은 애들이 한 줌이면 나는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 돌아보겠죠. 근데 넌 지금 한 꼬집이에요. 한 꼬집. 응? 한 꼬집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에? 알겠습니까? 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됐고 제가 뭐 시청자분들 의견 하나하나 다 귀 기울여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예. 죄송한데 까 잡수세요. 까 잡수시고 불만 있으면 다른 방송 가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시청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안 듣고 뭐 피드백도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하나? 예. 응? 아, 됐어. 소리 많이 커졌어? 많이 커졌어요. 아. 뭐 문제가 있나? 그 형이 그 토크 모드로 바꾸면서 마이크 볼륨이 좀 올라간 것 같아. 이게 원래 사운드 아니야? 뭐가 바뀌었어? 예. 네. 지금이 정상이고 통화할 때 줄어든 것 뿐이라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시청자 한 명이 그래도 진정성 있게 뭐 욕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방송 오래 본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런 식으로 사람 자체를 좀 갈시하고 예 얘기하는 게 좀 태도가 좀 똑바로 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딱 말씀드릴게요. 젖 까세요. 그게 맞지. 젖이나 까 잡수시고 예 젖이나 까 잡수시고 불만 있으면 꺼지세요. 그게 맞아요. 역사대로 흘러가야죠. 예. 네. 그죠? 저는 소녀 감성으로 솔직한 말로 뭐 불만이 있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실망?
더 실망할 게 있나 나에게? 여긴 진짜들만 남았는데? 꺼져. 네 어리광? 너의 치기 어린 어리광? 너의 징징거림? 받아줄 방송인? 없어. 가. 안 잡아. 한 번도 잡은 적 없어. 갈 테면 가. 실망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병신 같은 새끼. 싸가지 없는 놈. 예. 네. 아이키 뭐지? 은근에게 물결표 형 오시고면서 힘든 시간 잘 가지마. 마지막 친구 비. 가지마. 자식 100개짜리 쏠 줄 아는 운전석이었으면 내가 좀 더 좋게 얘기해볼 걸 그랬네. 저기 이번 주를 한번 지켜봐. 이번 주는 내가 그래도 조금 저 덜 피곤하게 하고 방송을 좀 저 짜임새 있게 해볼 테니까 네가 이번 주까지만 좀 지켜보고 좀 별로다 싶으면은 그때 실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번 주는 내가 좀 피곤했어. 그래서 좀 톤도 더 낮고 그랬어. 모르겠다. 너무 사람이 피곤하더라고. 너도 내 나이 돼보면 알겠지만 그냥 만성 피로에 젖어갖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렇게 막 힘 빠지고 기운 없고 무기력하고 짜증만 들고 그런 날들이 와. 그래도 방송했잖아. 어? 휴방보단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니? 난 그렇게 그래도 저번 주 5일을 채웠어. 남들 다 회사 가기 싫어도 가는 것 마냥.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 응? 그나마 내가 꿀 빠는 거니까. 예. 아무튼 뭐 이번 주까지만 좀 지켜보고 그러고 실망을 해줬으면 좋겠다. 상처받지 말고. 네가 100개 쏘지 않았으면 넌 개새끼야. 하지만 120개를 쐈기 때문에 넌 멋진 녀석이야. 알지? 그만큼 애정이 있었다는 거니까. 내가 좀 잘해보게 잘해볼게. 어? 좀 믿어줘라. 아, 멋있는 한꼬집이었어. 보니까 너는 아주 싸구려 저 소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너 아주 저기 히말라야산 저 핑크 솔트였구나. 너 그 한 너의 한 꼬집이 내 방송에 아주 감칠맛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 그럼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번 주 일요일은 그래도 잘했는데 방송. 미끼 상품으로 썸네일 걸어놓지 말라고. 원래 썸네일이라는 게 그래요. 가장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걸로 걷는 게 맞죠. 그래. 야 저기 저 나 저 저거 좀 줘라. 얼음에다가 그 에사비 좀 줘라. 에사비. 예. 사비 에사비. 여자 연예인한테 관심 없다고? 야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 제가 자기방어적이다 보니까 저한테 뭐 개미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저는 막 개미를 주먹으로 빵 내리쳐서 터뜨려 죽이는 것처럼. 아이키 뭐지? 예. 캐녀서랑 노래 대결 가능하신가요? 꺼져. 289개인데요? 꺼져. 말하고 있는데 누가 노래 대결을 신청해? 건방지게. 예, 건방진 새끼를 봤나? 꺼져 이 새끼야. 개미가 한 마리 있을 때 주먹으로 꽝 내리쳐갖고 죽이는 것처럼 제가 좀 방어기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방어기제를 펼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다들 뭔가 일진 무리들처럼 옆에 있는 애들이 야 꺼져 꺼져 이 새끼야 쥐벌려마 그래 꺼지르잖아 이 병신 같은 새끼야 하면서 옆에서 한마디씩 거드는 새끼들 있죠. 그런 것처럼 한 명을 공격하지 마세요. 나와 저 친구와의 관계지 여러분들이랑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응? 그러니까 내가 뭐 채팅창에서 누구랑 만약에 뭐 그런 게 있건 옆에서 거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되게 좀 그래요. 젖 같은 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나만큼 젖 같지는 않잖아요. 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닮아가는 거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와 주시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방송한 사람한테 내적 친밀감이 들고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의 어떤 그 사상과 이 사람의 어떤 그 그런 것들이 되게 나랑 좀 맞는 것 같으면은 그냥 이 사람의 말대로 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와의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서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면은 그 누구도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좀 나서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좋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름대로 뭐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고 이거는 저 사람의 일이니 내가 나의 일이 아닌데 여러 명에서 한 명 갔다가 이렇게 뭐 공격하고 좀 껄렁껄렁거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려 버리면 그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 명에서 건드는 거는 그러니까는 좀 그런 것 좀 자제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노래 배틀 하자고? 뭔데? 황민호가 노래 배틀 하자. 뭘로 노래 배틀 하자는 거지? 뭘로 노래 배틀 하자는 거야? 뭐 방송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BJ야? 이런 씨발 쉽게 가려고 하는 새끼를 봤나 이거 씨발 대가리 털 다 빠져가지고 이 뭐야 이거 어? 이런 젖같이 쉽게 가려는 새끼들이 너무 싫어요. 시청자 일다리 나는 방송을 14년 하고 씨발 지금 가만히 앉아서 입을 털어도 800명이 넘게 보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경우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 맞잖아 아니야? 하임 노래방 하려면 하임 노래방을 하세요. 음방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데 진짜 남자 보컬 방송하는 사람들 30다리 40다리 가져가는 것도 몇 년 해가지고 쌓아온 거야. 이거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좀 그 실력을 좀 쌓고 덤비라고 덤비어 주세요. 에? 알겠죠? 노래 배틀이라는 게 지금 좀 뭔가 본인 방송하면 좀 약간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방송 켜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아니지 황민호 씨. 에? 참. 아이키 뭐지? 예. 알겠죠. 아리가토님 감사합니다. 777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근데 또 내가 마음은 약해가지고 민호 씨 노래는 하나 정도는 들어볼게요. 근데 어디 방 가서 그렇게 하지 마. 예. 방송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뭐 인신공격한 건 죄송하고요. 대가리 털 빠졌니 어쨌니? 이런 얘기한 건 죄송하고
첼로나. 열심히 하세요. 노력을 하시고. 자, 아까 말했던 상황이 이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우르르, 내가 지금 저분과의 관계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나서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거두면 뭐다? 여러 명에서 한 명을 집단 린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위트 있게 좀 더 노력하셔야겠어요. 예. 좀 더 뭐 경험을 쌓고 오세요 라든지 그렇게 좀 점잖게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죠? 예우를 좀 갖춰주세요. 타인에게. 예. 그게 되겠냐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외부인들이 봤을,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제가 나서서 일진 놀이 하듯이 여러분들 앞세워서 시청자 막 앞세워갖고 막 욕먹이고 한 명 집단 린치 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태도가 좀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제가 저분가였던 그거지. 여러분들이랑 관계 없는 일이야. 알겠죠? 아무튼 뭐, 저기, 우리, 황민호님? 네, 방송 초반에 좀 이렇게 그 무례하게 제가 뭐 대가리 털이 뭐 어쩌니 어쩌니 하면서 뭐 방송한다고 하니까 순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심이 아니고요. 방송 열심히 잘 하셔서 좀 좋은 예, 결과로 예, 좀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방송 열심히 하시고 그래요. 예, 노래 배틀은 거부하겠습니다. 이 정도 코멘트 했으면 당신의 3만 원 먹을 가치는 했잖아. 꺼져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마 같은 새끼야. 어디 씨발 방송 일주일밖에 안 한 새끼야. 기어들어가고 씨발 노래 배틀 하지. 개 조수로 보이나 내가 씨. 가. 네 방송에 가서. 아, 탐방 금지가 있어? 오케이, 바로 해줄게. 야, 탐방 금지 걸어, 이거 어떻게 하냐? 탐방 금지 걸어 놔야 돼. 탐금. 우리 설정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 탐방 사절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씨발 방송 중에 남의 방송 들어온 새끼들은 탐방 금지로 카운터 펀치를 매겨야겠어. 홈매트 바로 설치해 줄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고상하게 방송하는 사람이 만약에 저렇게 이렇게 들이대갖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계속 아 제가 싸는데 왜 댓글도 안 해주세요 막 이러면은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막 이래버리면 팬들이 막 호위무사 돼갖고 야 이 씨발 학구새끼 개새끼야 씨발 꺼져 개새끼야 하면서 막 하면은 진짜 상처받아. 진짜 상처받아. 그러면 뭔지 알지? 뭔 느낌인지 알지? 고상한 방송인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방송을 한단 말이야. 그 상황을 바로 이렇게 위트있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엮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게 더 상처야. 찐무시는. 예전에 그래가지고 대도서관님이랑 그 헬스 방송하는 그 사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대도서관님 팬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청갱가 막 쏘고 막 그랬는데 뭐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고 그냥 개무시해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빡쳐 갖고 방송 켜 갖고 막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냥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닌데 아들 이름 한번 불러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할 수 있냐고. 진짜 모멸감 든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 양쪽 다 이해 가거든. 내 입장에서는. 그런 일 있었대. 그러니까 나처럼 대처하는 것도 좋게 좋게 약간 좀 육회와 무례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섞어서 대응을 한 거지. 탐방 거절은 진짜로 했어요. 그게 맞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초반에 좀 소란이 좀 있었는데요. 예, 불만이 많은 시청자 그리고 뭐 노래 배틀 하려고 온 초짜 방송인 이렇게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잘, 예, 제 식대로 잘 해결해 나간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내 가을 돌려내. 지구야, 내 가을 돌려내. 진짜로 일주일 전만 해도 되게 더웠는데 일주일 뒤에 이렇게까지 추울 줄이야. 정말 춥습니다. 예, 옷 따숩게 입으시고 저는 이제 모든 집에 있는 에어컨 건전지를 전부 빼기로 했습니다. 예, 전부 빼고 이제 빡센 전기세에서 해방이죠. 8월달 150, 155, 155, 9월달 186, 그래서 330만 원을 냈죠. 네오네 이거. 예, 330만 원 전기세로. 예, 어떻게 그리 나가냐고. 누진세가 무섭습니다. 예, 누진세가 무섭고요. 대형 마트 수준. 그러니까 저희 동에서 제일 제가 전기 많이 썼습니다. 예. 매년 뭐 이사 가는 곳 뭐 어디든, 예, 언제 어디든 1위를 찍습니다. 집이 넓고 더위를 많이 타니까요. 근데 그 돈 전부 방송에서 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별풍선과 유튜브 시청해주신, 예, 조회수, 광고비 이런 걸로 전부 다 충당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예, 매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편하게 나게 해주셔서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제 생일입니다. 10월 10일인데요. 이날 얼굴 안 비춘다?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방송 짬이 있으신 분들은 1010개 저는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1010개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까지 방송 열심히 할 겁니다. 그날 안 보이고 아이키 뭐지? 생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그렇지. 우리 개동스. 동스는 1010개 예약이라고 봐야 돼요. 봐야죠. 예, 뭐 항상 100개씩 쏘고 몇백 개씩 쏘는 우리 개동스지만 그래도 내 생일까지만 잘 좀 저 개동스가 좀 챙겨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0개 두 번 쏘는 거는 개자식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죠. 사람한테 2,000원 던져주면서 내일 모레 마흔인 사람한테 38번째 생일을 맞은 내일 모레 마흔인 부록의 나이를 앞두고 있는 자에게 1,000원짜리 두 번 주면서 옛다 생일 축하한다 1010 쏘지 마세요.
녹나가는 거죠 그건. 저는 그날 되도록 여러분들과 웃고 싶습니다. 예.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제 생일 작년에는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방송도 못 켰어요. 제 친한 그 정말 외롭게 보냈어요 작년 생일. 영도는 한 조금만 더 쌓아놓고 볼게요. 자막 좀 써주고. 작년 생일 참 우울했습니다. 그냥 쿨한 척하고 아이 뭐 생일이야 됐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속으로는 막 천불이 났죠. 사실 울고 싶었어요. 작년 생일은 너무 외로운 생일 보냈지만 올해 생일은 좀 행복해보고 싶습니다. 방송 켜놓고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생일 전까지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도와주시면 그 도와주신 걸로 제가 또 앞으로 또 열심히 방송하면서 예, 좀 갚아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요. 영도. BJ분들의 그 축하는 기대할 수가 없죠. 사실 저도 안 챙겼는데. 저도 안 챙겼어요. 누구 생일이라 그러면 와가지고 뻐꾸기질하면 바로 그 사람 블랙킷 때렸어요. 전혀 외부와의 그 단절을 제 스스로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서 제 방송은 굉장히 외딴선 방송이 되었고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립이 불편하진 않아요. 네, 제가 선택한 고립이고요. 제가 선택한 자의적인 솔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예, 뭐 다른 타비제이 얘기를 안 꺼내야겠죠? 예, 그래서 방금 그 얘기 꺼낸 새끼는 강퇴하겠습니다. 꺼져. 그 말 처음 꺼낸 새끼 꺼져. BJ 누가 올까? 꺼져. 네, 보내. 이 고립은 평생 지속되나요? 네, 이 고립은 평생 지속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뭐 방송을 조용히 하겠다 뭐 이런 의지도 아니고,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지금 방송 아프리카에 이 넓게 퍼져 있는 이 시류? 이런 시스템? 철저하게 거부하고 제 식대로 방송해 나가고 싶어요. 예. 네. 결국은 그리고 이게 내가 방송을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비하지만 이 노력에 대해서 제 오랜 팬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의지에 대해서. 예. 네.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틀렸다, 뭐 어리석다, 뭐 비아냥, 조롱 저한테 안 통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가 나중에 100명만 남아도 방송 계속 할 거냐고. 100명이 평균 시청자가 되려면 제가 어딘가 다쳐야 될 것 같아요. 뇌가 다쳐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말도 잘 못하고 막 좀 이렇게 지금처럼 방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100명이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 아니야.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를 자꾸 생각하고 지금을 즐기지 않고 뭔가 걱정하고 산다는 거는 예, 마치 남들 다 성공하고 남들 다 어떤 길이 있고 남들 다 이렇게 잘 되는데 방구석에서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무서워, 취직 안 할 거야, 밖에 나갔다가 칼지 당하면 어떡해, 밖에 나갔다가 차 사고 당하면 어떡해 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예.
그러니까 젖같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도 않는 개잡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송 시작했을 때 이게 제가 10년 넘게 할지 몰랐고 이제 횟수로 15년 차 돼갑니다. 아가리 닥치세요. 예. 코트님, 대구 촌놈이 청라에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의점이 있을까요? 빵키 뭐지? 한 가지 실수를 범하셨어요, 벌써. 청라에 이사오는데 100개도 준비 못한 대구 촌놈. 예, 상당히 잘못됐죠? 예. 빠르게 충전하고 팬가입 처하세요. 예. 만물 풍선주의. 예,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저한테 별별 도움된 얘기 뭐 조언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예, 저는 풍선이면 됩니다. 예, 풍선과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고 제 방송을 앞으로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생일날 1010 몇 번 쏘면 식대 가능한가요?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날 어차피 안 보일 거 아니까 지금 당장 블랙해도 될까요? 기분 어때요? 족 같죠? 내가 그날 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엔 당신이 그날 안 올 것 같아. 쏠 것 같지도 않고. 닥쳐.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에. 자꾸 저를 시험하려 들지 마세요. 그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말빨로 막 임기응변으로. 아이고. 이야. 랑크랑 맛있는 거 드셔요. 빵키 뭐지? 아 정말 우리 나튜브 사랑한다 임마. 어? 그래. 형이 오늘 백다방 사줘서 미안하다. 근데 집 앞에 백다방밖에 없었어. 어, 진짜로. 어, 다음엔 편의점과 백다방 말고 어, 형이 좀 뭐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도록 하게. 어? 그래. 우리 뭐 저 오늘이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탄 건데 다음에 또 타자고. 우리 다미안님께서 200개. 크, 오늘 300개 쏘시고 200개까지 해서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미안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다미안도 내 생일날 1010개를 쏠 거라고 개동스와 함께 우리 다미안과 함께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자꾸 제가 임기응변이랑 말빨 같은 걸로 막 재치있게 막 이렇게 막 받아쳐내고 하는 거를 재밌으니까 자꾸 족같은 소리를 해갖고 이 사람을 자극시켜갖고 계속 이렇게 좀 방송을 공격 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이런 시험을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저도 막 욕짓거리하고 사람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빈정거리면서 예, 막 조롱하면서 방송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족 같은 소리를 한다. 그 새끼는 경고 없이 쳐낼게요. 알겠죠? 네. 연비징 내보내. 다 내보내. 지금부터 방송 분위기를 해치려는 자 그리고 나를 자꾸 공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블랙을 걸겠습니다. 이제부터 저 이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사람 채팅으로 하는 거 한마디 갖다가 막 받아치면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웃겨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예, 네,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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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푸딩님께서 오늘도 만두게 지금 푸딩님이 기록을 세우고 계세요. 오실 때마다 매번 만 개씩 쏘시는 게 이게 진짜 이거 저는 진짜 천운을 타고났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푸딩님 덕에 6월 말부터 매우 따숩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예. 우리 KSS529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KSS529님, 네. 따로 뭐 코멘트는 없으신데, 100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푸딩님은 진짜 귀인이죠, 귀인. 예, 뭐,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네이트판에서부터 활동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기 전 1, 2년 전에는 네이트판에서 노래 잘하는 일반인으로 유명했었죠. 지금의 약간 뭐, 일소라 뭐 이런 것처럼. 그때 얼굴 알렸었는데, 그때부터 저의 팬을 자처하시고, 그때부터 알게 된 분이라서, 방송하기 이전부터 알았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각별하겠죠. 예. 저 랄프 미친 자 하나 또 있어. 내 보내. 저 미친 자, 도른 자들은 미친 자들과 도른 자들은 내 보냅니다. 이 사탄 마귀 같은 새끼들. 제가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엑셀, 크루. 예? 진짜 다섯 번 넘게 섭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솔방만 하겠다, 솔방이 내 길이다 하고 외치고 쭉 갔어요. 근데 지금도 와서 엑셀, 크루 뭐 어디 하는 거 오디션 볼 생각 없냐, 어디 뭐 심사위원 할 생각 없냐, 젖들 까시란 말이에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쓸쓸히 쭉 나아갈 겁니다. 이게 외딴섬이 됐건 퇴물이 됐건 뭐가 됐건. 네, 그런 말로는 저를 흔들 수가 없어요. 전 그냥 제 식대로 제 방송 쭉 이어나갈 겁니다. 팬분들과 함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참 그 푸딩님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진짜. 예.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팬일 겁니다. 제 1호 팬이라고 봐야죠. 푸딩님이 공식적이죠. 제 1호 팬이 맞죠. 네이트판에서부터 절 알고 좋아해 줬으니, 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절대, 예,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 푸딩이 또 감사합니다, 진짜. 예. 그 영도가 조금 지금 몇 개 좀 쌓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쌓였거든요. 예, 열 개 딱 채워지면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도를 틀면은 풀 영상 이제 구독자분들이 못 봐요. 그래서 영도 틀기 전까지 조금 더 이렇게 예열 토크, 뭐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남자는 머리 짧은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포기한 거예요. 예, 진짜 머리 올백으로 해갖고 장경철이 되고 싶었는데, 아 진짜 바람이 요즘 많이 불다 보니까 외출해갖고 외출했는데 그냥 차에서 운전하면서 에어컨 끄고 팔 얹어놓고 이렇게 운전을 해도 이 부는 바람이 한번 확 불 때 머리가 진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너무 싫다, 그 느낌이.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갖고 얼굴을 간지럽히는 머리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고요. 예, 그 머리띠도 너무 역겹고 그래서 그냥 머리를 짧게 자르기로 하고 이제 그냥 꼴값 안 떨려고요. 그냥 머리 그냥 이대로 하고 그냥 짧게 꼭 가겠습니다. 그냥 뭐 짧게 머리, 예, 짧은 머리. 안기 뭐지? 머리 한 김에 윙크 해주세요. 안 해드릴게요. 예, 윙크는 지금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요구 같습니다. 예? 아,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예.
조커를 거르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조커를 거르길 참 잘했고요. 역시 로튼 토마토는 진짜 이 공신력 있는 것 같아. 예. 이게 해외 영화 평론가, 내가 이름 모를 평론가지만 해외에선 유명한 영화 평론가들의 말도 결국은 보는 눈이 똑같다. 저는 조커 2를 안 보기로 했고 걸렀습니다. 잘 걸은 것 같아요. 지금 영화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뮤지컬이 너무 분량이 많다. 뭐지? 나는 형 영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가 제일 싫어. 네가 관심 없는 거를 내 입 밖으로 꺼낼 때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얘기할 땐 소리를 꺼. 얘기가 네가 원하는 말만 해주길 바라면 너가 매일같이 와서 푸딩님 이상의 후원을 해. 그럼 내가 진짜 네가 원하는 얘기만 해줄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조용하게 보고 있는 푸딩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 나한테. 진짜 아무런 요구가 없어. 내 기준은 저 사람이야. 네가 아니라 어떻게 방송해도 좋대. 그게 팬이야. 응? 뭘 바라고 뭔가 그러는 게. 물론 가장 네가 좋아하는 순간이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만을 바라는 거는 아주 음식 편식하듯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는 거나 다름없다고 봐. 알겠지?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조커를 거르길 잘한 것 같고, 지금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들이 영화 평론가들이 다 그래요. 예, 뮤지컬 분량이 너무 많고 굳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좀 직관적이지 못한 이 전달력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별로이기도 하다. 이동진 평론가는 재밌게 봤다고 하지만 이동진이 지표는 아니죠. 이동진이 재밌게 봤던 거지만 내가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보고 그냥 거부하려고요. 역시 해외 평론가들 말이 맞았다. 뮤지컬 영화가 아니라고 해놓고 뮤지컬 영화를 찍었다. 이건 기만이다. 기만이 맞다고 봐요. 안 볼 겁니다. 왜냐면 보다 보면 아 씨발 노래 좀 그만하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마치 조커는 저 같아요. 조커2는 코트다. 재밌게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디오처럼 갑자기 노래한다 해가지고 노래 자꾸 처하니까 노래 좀 그만하지. 예. 조커2는 코트다. 예. 안 봤으면서 평가를 하시나요? 근데 꼭 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나요? 예, 미리 설레들이 있는데 그것도 공신력 있는 설레들이 있다면은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예, 보지도 않고 평가한다고 그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지 마세요. 돈 쓰기 싫고요, 시간 낭비하기 싫고요, 알면서 실망하기 싫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두 번 당해봤나요? 로튼토마토 지수가 좆박은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안 볼 거고 흑백요리사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카페에다가 제가 글 썼죠. 예. 저 죄송한데 코트입니다. 여러분 저 흑백요리사 몇 시에 개봉하나요? 4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싹 다 몰아봤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너무 재밌다. 예. 근데 뭐 딱히 그걸 보고 뭐 우리가 뭐 아줌마 마냥 아 이번에 뭐 흑백 요리사 누구 셰프가 어쨌고 저쨌고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재밌게 봤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말아야죠. 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남들이 아무리 재밌다 그래도 안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리따라진 않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방송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저는 코인을 청산했습니다. 예, 어제 카페를 새벽에 보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폭격을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미사일 폭격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그 주민들이 고통받고 이 국민들이 희름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거에 또 코인에게도 영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DC 인사이드 이 비트코인 갤러리에 들어갔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결국 지금 코인판은 그냥 병신들만 남은 거였다. 예. 불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마이너스 79%. 침팬치 원숭이에 비유하는 거죠. 정작 자기 돈 75%를 마이너스로 날려놓고 조금 오르니까 존버는 승리한다. 크크크. 예. 마이너스 71%. 크게 먹으려면 이 정도는 버텨야지. 이런 얘기들. 예. 연말 불장이 어쩌고 대선 기간 금리 인하가 어쩌고 하면서 이약 물고 호재란 호재는 싹싹 긁어 처모으더니 1억도 유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알트코인은 이미 최저점 다 박살났다. 태초마을 가고 있고 결국 10년 전부터 수십 수백 번의 신분 상승 기회를 줬는데 하나도 처먹지 못하고 도박 중독 패배자들만 남아서 똥꼬쇼하고 있는 게 현재의 코인판이다. 국장, 종토방 가보면 5년 넘게 주식 처물린 채로 진상을 규명하라느니 대표는 해명하라느니 매일매일 글 올리는 딸피들이 많더라. 지금은 코인판이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단지 이걸 하나에 흔들린 게 맞습니다. 대가리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내가 하는 말도 수업료로 1,000만 원 지불하는 거 뭐 그렇게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말고도 제 주위에 뭐 4,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는걸요. 예.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투자한 거는 1,000만 원 다 날려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넣어놓은 거 뭐 1년 뒤에 2년 뒤에 뭐 다 익었을 때 장독에서 잘 익었을 때 꺼내서 먹을 것처럼 예약 매도 걸어놨습니다. 적정한 제가 생각한 가격에요. 올랐을 때요. 제가 산 코인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하면서 마이너스가 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꺾이지 않아. 그래서 어플 지우셨나요? 난 어플도 지우지 않아. 난 한수위야. 어플 지우면 안 볼 것 같아? 생각 안 날 것 같아? 깔아놓고 안 보는 게 진짜 고수야. 난 깔아놓고 안 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 부질없는 개짓거리인 것 같고 천만 원 중에 540만 원이라도 건져야 내가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저는 좆밥이었다. 저는 좆밥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700만 원 정도 잃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계산할 줄 모르겠는데 뺐습니다. 에, 543만 원. 예. 야, 내가 이거 밑줄 긋고 했던 거 다 보였냐 방송에? 네. 아. 밑줄에 있어가지고 약간 잘린 데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543만 원 건져갔고요. 542만 8천 원 건져갔습니다. 예. 싹 다 뺐고요. 예, 이거 좀 계산 좀 해줘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갖고 결국은 내가 출금해간 돈이 얼마인지. 예, 또 들어봐봐. 내가 봤을 때
한 700만 원 이런 거 같은데. 아니야, 700인 거 같은데. 확실히 봐봐.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 땄고 얼마 땄고 얼마 이랬는지는 결국은 K뱅크로 답이 나오더만.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이것만 보면은 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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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보면은 결국은 내가 그게 나오더라고. 형 진짜 아쉽다. 군주가 됐네. 펜갈 고맙습니다. 뭐가 군주가 됐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쟤? 일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K뱅크로 보는 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입금하고 출금하고 입금하고 출금하고 있으니까. 결국 땡전 한 푼 안 남겨놓고 다 빼버렸잖아요. 예. 중간에 잘린 건 아니죠? 중간에 잘린 거 없어. 그런데 100만 원 입금했는데 갑자기 잔액이 이렇게 돼버리지? 뭐 이상한데 이거? 그러면 너가 한번 봐볼래? 내 거 핸드폰으로? 나 진짜 궁금했거든. 내가 얼마 잃었는지. 어피트 들어가서 전체 올해 올 한 해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 아니지, 수익 난 거는 빼버려야지. 그러니까 수익이나 손익을 볼 수 있잖아요. 손해랑 수익 볼 수 있죠. 더 업이 되면, 그러니까 내 원금에서 투자금에서 내가 회수한 얼마, 그렇지,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더 먹은 돈 말고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먹건 빠지건 총 얼마를 해봐 나는 한 700 정도로 보는데 내가 얼마 잃었는지. 아, 궁금하다. 560 잃었네. 나 560밖에 안 잃었어? 나오잖아요 여기. 700 잃었는 줄 알았는데 560 잃었다고?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남들 4천만 원 잃고, 남들 5천만 원 잃고, 남들 1500만 원 잃고, 남들 전 재산 잃었는데 난 럭키 비키잖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코인 다 빼버렸잖아. 돈 번 기분이네.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메꿔야지. 예. 빨리 빼세요 여러분들. 일확 천금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침팬지 원숭이에 불과합니다. 빼세요. 조지랄 떨지 마시고. 사람은 자기 팔자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돈 좀 만졌다고 계속 갈 것 같나요? 계속 안 가요. 예. 네. 원화 채굴이나 열심히 합시다. 제가 웃긴 얘기지만 비트코인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된 계기? 비트코인 3억 온다. 진짜 올해 몇 월 달만 해도 거의 2700만 원 돈이 잠깐 찍었었지만 지금 8천만 원, 9천만 원 찍는다. 비트코인 1억 간다. 말했지? 3억 간다니까. 이지랄 하는 글을 보고도 몇 번 참았어요. 지랄하네. 내렸을 땐 저런 건 안 올라오더만. 근데 진짜 계속 올리니까 자꾸 저도 뭔가 홀린 것처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100만 원 넣었다가 1000만 원까지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결국은 560만 원 잃었네요. 저는 수업료 치고 크게 잃지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 차트 보고 어디 코인이 오르는지 정보 얻기 위해서 인터넷 발품 팔고 스트레스, 걱정, 고민
도파민, 모든 소모 비용보다 방송을 해서 이거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는 일 그냥 꾸준히 하자 해서 어떤 날은 하루에 뭐 100만 원도 벌고 어떤 날은 뭐 적게는 뭐 20만 원도 벌고 하면서 그냥 꾸준히 방송해서 쌓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돈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안 쳐다보고 이거에 매몰되지 않고 애초에 처음에 투자했던 천만 원 거기에서 더 넣지도 않고 물 타지도 않고 예. 스트레스 안 받고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예. 난 좆밥이구나. 앞으로 주식도 할 일 없고요. 그냥 재테크는 안 할 겁니다. 예, 그냥 은행에 넣어놓은 돈 까먹고 사는 것도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를 텐데요. 코트님의 돈은 10년 전에 500만원과 10년 후에 500만원 다를 텐데요. 그거 생각하고 뭔가 투자했다가 한강 가는 거예요. 예, 차라리 지금 현재 내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소비할 거 소비하면서 아낄 거 아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현재를 살고 즐겁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비트코인 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인과 재테크와 금이니 뭐니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그만하세요. 저는 뺐고 재테크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뺐다라는 정보만 전달하고 이후에 파생되는 댓글들은 원치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스무스하게 넘어가시죠. 지루합니다. 예. 영도를 볼까요? 영도 보기 전에 쌈배한테 딱 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제 생일입니다. 10월 10일, 예, 코트 탄신일입니다. 작년 생일은 제가 뭔가 짓눌려서 방송도 키기 싫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생일을 보냈지만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좀 축하 좀 받고 싶어요. 예, 대놓고 말이죠. 그날 오는 분과 오지 않는 분을 구분할 것이고 철저하게 갈라치기 해서 예 진짜 내 사람은 누군가 한번 제 생일 때 한번 걸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에 오다가 출석률 좋은데 그날만 빠진다? 개새끼입니다. 그건 아시겠죠? 제 장례식에 못 오더라도 제 생일만큼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경사는 못 챙겨도 조사는 챙기자. 근데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조사는 못 챙겨도 경사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날 안 오시는 분들은 진짜 좀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예.
생일 정모 같은 건 안 하고요. 예. 빵키 뭐지? 처음 마지막으로 물을 게 내가 꼬인 건지 유튜브 보다가 생방간만에 오니까 물갈이 다 됐고 성 너무 이상해 보여.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저 친구 나름대로 저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었나 봅니다. 너의 기대치에 내가 충족시키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아, 그런데 어쩌지? 난 계속 이렇게 할 건데. 네, 머리 얘기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되나요? 네. 내일 앞머리를 아예 딱 이렇게 모아버릴게요. 네. 안 갈라지게 싹 모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냥 냅두세요 여러분들. 네. 생긴 대로 사는 거고. 네. 그냥 냅두세요. 네. 디아블로 4도 거르겠습니다. 제 생일이 더 중요합니다. 디아블로보다는. 네. 자, 영도를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영도 보러 떠날게요. 안녕.